그런데 이번에 돌아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.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이요. 나를 딴 사람 대하듯이 했는데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심지어 집안 식구들도 다 같지가 않았어요. 다들 나를 흘끔흘끔 훔쳐보았고 아무도 나를 원래의 전전으로 봐주지 않았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대학교에서 재학 중이고 여성주의자를 꿈꾸는 정희라라고 합니다. 딩리란 작가의 내가 안개마을에 있을 때라는 소설입니다. 그 중국의 역사와 여성의 역사라는 수업이었습니다. 수업에서 그 논문을 썼어야 했는데 논문이 중국의 여성주의 작가에 대해 제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. 근데 그 루신이라는 작가가 중국에서 유명한 여성주의 작가라고들 해가지고 루신의 작품을 읽어보았는데 소설 안에서 여성은 우매하다, 여성은 멍청해서 자기 자신이 깨워야만 여성의 모습을 탈피할 수 있다라는 식의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해 반감이 들어가지고 더 다른 진짜 진정한 여성주의 작가들을 찾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만난 게 이제 그 딩링이라는 분의 이 내가 안개마을에 있을 때라는 소설이 되었습니다. 우리도 식민지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듯이 중국도 똑같이 일본군 식민지를 겪게 됐어요. 중국의 여성들도 일본의 위안부로 많이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들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똑같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어색해하거나 예전에 그 은혜로 다시 돌아보지 않는 거죠. 오히려 이상한 일을 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그녀들의 삶을 직접 딩링이 만나서 그녀들을 인터뷰하고 만나면서 쓰게 된 소설이 이 책인데 되게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진술이나 명화, 기사 이런 건 되게 많지만 그녀들이 그 당시 어떤 마음이었는지 직접적으로 묘사된 소설이나 이런 매체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어요. 되게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어가지고. 네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 식민지 피해는 위안부나 아니면 근로정신대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착취를 당했는데요. 식모살이를 많이 하게 됐고 또 구두 닦기, 무급으로 돈을 받지 않은 채 끌려가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런 명명되지 않은 일들,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거에 대해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릴 수 없겠다라는 걸 깨달아서 진짜 많은 공부를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명확히 구분 짓는 거, 어떤 종류이고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해보고 그것에 대해 동참하고 싶습니다.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는 남성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사도 공존했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사회인 야구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수진님이신데요. 여성 축구단을 창설하는 게 저의 목표인데 그래서 그녀는 어떤 나비책을 선정하실지 궁금해서 그녀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.